조직이 이식된 거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식 후 첫 주 동안에 모발이식 성공 여부는 이제 모발을 그냥 이게 옮겨 심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. 이식된 모발의 생존율은 이제 요 얼마나 살아남는가죠? 생존율은 이거는 결과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생존율은 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돼요. 평균적으로 이제 이식된 모발의 한 80에서 90% 정도가 생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이제 피하는 게 관건이에요. 그래서 모발 손상을 하는 주요 원인을 이제 X팩터, H팩터, 한국말로 하면 이제 X요소, H요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X팩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, 예측 불가의 변수, 그러니까 X,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. X파일 있었잖아요 옛날에.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파일이었죠. 예기치 않은 거죠. 이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성장이 저하되는 그런 걸 X팩터라고, X요소라고 합니다. 모발이식 초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잘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모발이식 기술이 막 발전함에 따라서 이 X요소가 주요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. 우리가 추정하는 X요소는 재관류 허혈성 손상이라는 것 있고요. 이건 뭐냐면 이제 모발이 한번 몸에서 떨어져 나가 붙었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혈액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갑자기 산소가 들어오면 조직이 손상을 입어요. 그래서 이걸 허혈성 손상이라고 하고, 두 번째는 이제 모낭의 자가 거부 반응이 있어요. 그러니까 조직이 이식된 거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식 후 첫 주 동안에 이제 너무 열이 많이 난다던가, 또는 물을 많이 안 먹어서 탈수가 된다던가, 또는 두피 헤어 케어를 부적절하게 했다던가,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적 손상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X요소라고 합니다. 이제 반면에 또 H요소라는 게 있거든요. 이거는 H가 휴먼의 H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죠. 인간의 실수와 관리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. 그래서 H요소는 모발이식 시술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. 이 과정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식 결과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전에는 어떤 게 H팩터, H요소냐면 이식받을 부위의 순환이 좋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혈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뭐 담배를 핀다던가 흉터라든가 당뇨병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휴먼이 환자일 수도 있고 수술자일 수도 있고, 아니 수술을 보조해주는 관리사 아니면은 간호사 뭐 이런 분들, 모낭분리사일 수도 있겠습니다. 이제 모발이식 중에는 모낭이 탈수되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잘 보관해야 돼요.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. 모발을 보관할 때 온도, 습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조금만 말라도 죽어요. 물고기랑 같다 그랬죠. 모낭은 모발에서 떨어져 나오면 얼른 저희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. 온도도 잘 유지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우리 장기이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탈수, 그리고 모발을 세포를 너무 다듬다 보면은 중요 세포분이 제거돼서 손상당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너무 차갑거나 또는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 안 되고, 또 모발을 저희가 다루는 과정에서 모발이 절단되거나 뭐 이런 거, 또는 모발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또 화학적 손상을 받거나,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낭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허혈 재관리 손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발 중간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거고, 모발이식 후에는 환자분들이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. 근데 모발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것도 H팩터로 볼 수 있습니다. 긁는다던가 뽑아버렸다던가 부딪혔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. 눌러서 모발이 삐져나온다던가 접촉 같은 게 일어나서 감염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모발이식 후 생길 수 있는 H요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요소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근데 H요소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그래서 탈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발을 항상 이식 중에는 수분에 보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모발의 줄기세포가 각 모낭마다 있는데 이걸 좀 더 현미경을 사용해서 뭐 그 손상을 막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모발 절단도 우리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사용해서 모낭 절단을 방지하고요. 그 다음에 이식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모낭이 몸 체외에서 오래 보관되지 않도록 하고요. 그리고 모발을 그 저온에서 잘 특수저장 용액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손상을 방지하는 냉손상 방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장기 저장 용액을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그리고
허혈 재관류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항염증제 같은 걸 사용해서 조직 손상을 좀 줄이고, 그리고 저장용액 쓰는 것도 되게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감염 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. 무균 환경에서 우리가 슈스를 가능하면 하고요. 그리고 감염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신속하게 처치를 해주면은 생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물리적 외상을 또 막아야 돼요. 우리가 지침을 환자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식 부위는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. 부딪히거나 눌리지 않게 금연 요청하고, 그리고 수술 후에 저준위 레이저를 한다든가 뭐 생착 스프레이를 쓰린다든가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순환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해주면 H팩터, H효소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.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지금 모발이식 전, 모발이식 중간, 그리고 모발이식 후에 모든 단계에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모낭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X효소와 H효소가 있다는 것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작은 과정에서의 작은 차이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